Times. 네, 광현 is back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광현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재즈 엄마가 등장해서 아주 멋진 연주를 들려주셨는데요. 존 스코필드 시리즈를 사장님이 또 아주 닥닥 긁어 모아놨기 때문에 네. 오신 김에 또 네 대를 네. 네, 치셔야 되는 그런 시청률, 상황입니다. 막 시청률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네, 재즈 엄마. 재즈 엄마를 최근에 버즈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정말 아시죠? 추억의 캐릭터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도 어디서 알아보셨다고? 아, 그러니까요. 그 뭐 기억 안 나는데 뭐 대학생, 뭐 고등학생 이런 분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버즈비를 보시는 분들은 최신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막 옛날 것들이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막 튀어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모델명으로 이제 발췌독 하시는 분들 특히 네. 재즈기타 한번 찾아보면은 거의 뭐 광현 씨가 같이 했던 리뷰들이 나오니까 아마 예전 영상들을 요즘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버즈비에 5년 만에 왔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존 스코필드 20주년 기념 모델에 의해서 JSM 10 같이 해볼 건데요. 네. 10이랑 다음 시간에 20이랑 요거 차이는 이제 플레임 메이플이냐 메이플이냐 탑 네. 바디 측후판 네. 여기에 그 목재 스펙 차이만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JSM 20주년은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평균 네, 82점. 그리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 남자로 굉장히 성의 있는 한줄평을 드렸어요. 아, 그렇죠. 예. 원래 막 한줄평이 막 다섯 글자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예. 오랜만에 오셔서 좀 약간 성의껏 해주고 계십니다. 예. 자, 지금도 뭔가 어디 또 트집 한번 좀 잡으려고 또 지금 매 눈으로 지금 또 살펴 예. 깔거리를 찾고 있어요. 이 코팅된 비닐을 자꾸 뜯으세요. 그렇죠. 예. 치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예. 나, 네, JSM 10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이에요. 169만 5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의 20주년 모델과는 완전히 그냥 목재 구성에서부터 다른 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105.5cm 전장에 무게는 3.57kg, 두께는 43x53. 확실히 두꺼워요. 두껍죠, 이건. 12프렛 뒷둘레 81mm고요. 탑 그리고 측후판 전부 플레임 메이플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쁘네요. 넥은 3피스 니아토 메이플 세딘 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본넛. 오. 네, 헤드머신은 그냥 금장이네요. 금장 헤드머신. 네, 너트는 본넛의 43mm 인업이고요. 지판은 바운드 에보니 지판에 아크릴릭 아발론 블락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얘는 이제 혼합 공률이 아니에요. 305mm 단일 공률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 628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에 아트스타 프레데치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JSM 100에 사용이 되었던 슈퍼 58 픽업 세트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주년 기념 모델에는 JSM 스페셜 세트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슈퍼 오팔 세트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트라이 사운드 토글이라고 해서 넥 픽업을 3개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넥 픽업을 험버커로, 싱글로, 그리고 패럴렐 험버커로 이렇게 써서 이 3웨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조합의 사운드가 나오게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쓰거나 하나만 쓸 때. 그래서 지브랄타 아티스트 브릿지와 그리고 퀵 체인지 3 테일피스가 장착된 이게 모델입니다. 참, 이게 오랜만이네요, 이거. 옆으로 딱 끼는 거. 아, 그렇습니다. 이게 좀 반갑네요. 네, 반갑네. 옆으로 끼기. 네, 옆으로. 끼기. 자, 그럼 이따가 그 트라이 사운드 토글까지 다 적용을 해서 쭉쭉쭉 사운드 모니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볼게요. 예. 팬더고요. 싱글 싱글? 예. 빠지네요. 패럴렐?
더 의미가 있는데 너무 확 빠지네요. 기둥뿌리 뽑기 조금 덜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덜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리듬 이제 딱 치기 좋게 딱 한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뭐 아르페지오 하든지. 근데 가요 톤에다가 좀 묻히기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범용성을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더 확 뺀 것 같아요. 네. 써먹기 좋게. 네. 좋습니다. 네. 또 앰프 바꿔서 들어볼게요. 네. 센터에다 놓고. 아 저기만 들어보냐. 네. 브릿지만. 센터에서도 세 종류 다 들어볼게요. 아 여기서도 다 되죠. 아, 네. 아, 여기서 이제 험으로. 쌍엄. 쌍엄. 홈싱이 되게 좋다. 그럼 1.5 험이 되겠군요 이건. 패럴렐 험이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느낌이. 그러니까. 패럴럴이 적용된 또 그런 기타가 있나요? 뭐 많이 있죠. 네, 뭐 아이바니즈도 있고. 보통은 보면은 이제 뭐 싱글이 빠지고 패럴렐은 그 중간 영역에 가까운데 얘는 거의 싱글에 가까운 느낌의 패럴렐이라. 좋습니다. 넥 쪽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브릿지. 브릿지는 매콤해요. 네. 아까 그 JSM 그 메이드 재팬 모델이 떠오를 정도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네요. 야, 마샬로 바꿔볼까? 잘 뽑았네요. 마샬에서도 반복해. 센터. 이제 센터에서 이제 쌍홈. 넥 패럴렐이고요. 넥. 3D. 앰프를 잡아야 될 것 같아. 네. 그 우리 조 선생 이렇게 비브라토 하면서도 웃는 거죠? 그 얘기 그래서 웃은 게 아니고. 네. 그럼 왜 웃으신 거예요? 버징이 떠가지고. 아 트집을 잡고 계셨군요. 어떻게든 이제 욕할 거리를 찾는 거죠 또. 자 이제 팬더에다 놓고 시게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확실히 여기가 네. 그 차이가 나네요. 네. 그 뉘앙스가 괜찮을 것 같아.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의미하고 클린에서보다는 개인에서 훨씬. 네. 그러니까 클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딱 확 아르페지오 느낌이나 네. 그냥 리듬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또 개인에서도 뉘앙스가 또 그 의미 있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잘 달아났네요. 예. 여기 들어오고. 예. 레드락 한번 가보시죠. 쫀득쫀득하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된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죠. 확실히 해상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충분히 의미 있는 사운드들이 나오고 마샬, 있습니다. 마샬 게인. 마샬, 아, 마샬, 마샬 게인. 게인. 어 브릿지 좋아요. 프론트 싱글 소리 한번 들어보죠. 오호, 오호, 밴더 소리 나는데. 섞어서. 되게 그 JSM 20주년 기념 모델 같은 경우에 되게 레거시한 톤들 위주로 나온다면은 얘는 좀 아이디어적으로 좀 톤을 예, 섞어서 좋네요.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 싱글 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팬더리의 피구공 소리 듣는 것 같은 예,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잘 조합을 하면은 원래 있던 그 존 스코필드 모델의 재즈한 그런 느낌에다가 조금 특이한 느낌의 싱글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아 공간계 한번 들어봐야죠. 아, 공간계 그렇죠. 예쁜 사운드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거의 느낌이 제가 완전 세게 치는데 아니 눈 감고 톤만 들으면은 뭐 슈퍼 오퍼리 밖에 있는 네. 세미알로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싱글 코일. 하프 톤. 네. 험싱. 아, 이 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솔로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그 모델도 그렇고 드라이브에서 되게 뭔가 장 그러니까 스코필드가 드라이브를 이렇게 살짝 걸어서 쓰잖아요. 맞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가 뭔가 드라이브가 잘 달라붙는 그 느낌이 맞아요. 있네요. 그냥 단순한 클린만 네.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약간 크런치한 톤 그리고 드라이브 계열이 아주 잘 달라붙는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요건 또 광현 씨가 잘 안 하죠? MR에다 연주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네. 저희가 또 미리 막 이렇게 뽐뿌를 넣어가지고 네. 두 개 정도는 그래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 다행이네요. 네, JSM10에서 또 MR 연주를 들려주실 건데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아, 그냥 그 스코필드가 워낙 그런 원코드 느낌의 펑크를 또 네, 재즈 펑크 그런 걸 잘하니까 그런 스타일의 백킹 트랙을 준비하셨군요. 네, 유튜브에서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존 스코필드 스타일의 네. 백킹 트랙 한번 멋진 연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희가 옛날에 한번 배웠었잖아요. 이 그 스케일을 치는데 하나씩 빼고 더하면서 이런 아웃 스케일을 치는 방법들, 그 흉내내는 방법들 배웠는데 그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되는 게 아니죠. 예. 재즈 꿀팁에서 이번에도 받을까 했는데 어차피 그 꿀팁 줘봐야 아무도 그걸 활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그냥 감상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존 스코필드 스타일의 그런 또 스케일들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맞춤 양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춤 양복 알겠습니다. 한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셔도 그치 가격이 막 그렇게 네. 부담스러운 건 아니니까 네. 뭐 한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싱글 코일의 매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존 싱글 필드 이렇게 드리도록 존 싱글 필드 블랙 필드 뭐 다 나오네요. 필드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스쿼드 발표할게요.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 아하. 평균점수 77.5. 이게 200만원 언더에서 77.5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이게 좀 잘 나온 이유가 편의성. 이게 토글이 참 네, 맞아요. 기가 막히라니. 그 사운드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편의성 유저빌리티가 아주 잘 나왔고요. 나머지 뭐 가성비나 디자인 쪽에서도 빠지는 부분 없이 없어요. 충실하게 네.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77.5 잘 나왔고요. JSM 20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플레임메이플에서 메이플로 바뀌면서 가격은 15만원이 더 떨어집니다. 오, 과연 이게 가성비나 좋네. 이런 거 영향을 미칠지. 네, 그리고 디자인이 어차피 색상이 하나씩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옐로우 선버스트인데 쟤는 아주 화려한 노란색 바인딩이 들어가 있는 블랙인데 예. 과연 저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은 깎아먹는 네, 부정적으로 깎아먹을지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JSM 2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 무기력 힘들어. 아 무기력해.